스피킹 트레이닝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잘못된 여러 연습 상태를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몇 개나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발박자를 세면서 이렇게 발박자를 세면서 리프를 치지 못하는 것. 리프 패턴을 쪼개며 박자를 세는 게 아니라 패턴 통째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고 박자를 드럼이나 노래 멜로디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엇박이 나오면, 즉 어피킹이 나오면 필요 이상으로 몸에 이렇게 꽉 힘을 주고 반복하다 보면 어피킹을 못 살리고 절다가 좀 지나면 박자가 뒤집어지거나 특히 BPM 100이 넘어가면, 템포 100이 넘어가면 16분음표 4연음 피킹이 힘드시는 분들이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연주해야 할 패턴을 틀리더라도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끊고 다시 가고 끊고 다시 가는 그런 끊는 습관이 계신 분. 그리고 네 번째, 템포를 절반으로 느리게 리프를 치라고 하면 박자가 어색해서 못 치는 사람 분들 계시죠.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몸이 완벽히 프레이즈 리듬을 이해하지 못해서 입으로 부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타부터 먼저 잡고 그냥 먼저 치는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먼저 치려고만 하는 것, 그런 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리프의 리듬 패턴의 박자를 몸으로 이해하지 않고 업다운 피킹 타이밍을 머리로 계산하면서 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스트럼이나 피킹을 할 때 피크를 꽉 쥐고 손목에 힘을 주면 팔꿈치 관절을 많이 쓰는 상황인 거죠. 이게 손목에 꽉 힘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관절을 힘을 많이 쓰는 성향. 그리고 연음을 치다가도 음이, 여덟 번째는 연음을 치다가도 음이 멈추거나 레가토한 음이 나오면 오른손도 같이 멈추는 사람, 혹은 업타운 피킹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 프레이즈에 따라 내 맘대로 피킹하는 분, 이런 게 여덟 번째 케이스고요. 아홉 번째는 느린 발라드나 빠른 8비트 락은 좀 편하게 느껴지는데 미디엄 템포, 90 정도 템포의 16비트 음악에 스트로크 패턴을, 박자를 자꾸 틀리는 거, 틀리는 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자꾸 틀리시는 분. 이 아홉 번째 케이스고요. 열 번째는 4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 피킹을 하면 어디가 결리거나 뻐근하거나 심하면 아픈 곳이 생기는 분이 열 번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 4개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실력 증진 효과가 미미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효율적인 연습을 하려면 아마도 거울을 비춰보고 거울에 비친 나의 오른손을 보면서 발박자를 세고 얼터네이티브 스윙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다시 하셔야 할 겁니다. 음악의 3대 요소는 멜로디, 하모니, 리듬입니다. 기타를 잘 치려면 이에 걸맞는 세 가지의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재능이란 멜로디, 선율이죠. 기타 라인을 잘 만들고 잘 치는 능력. 그리고 하모니, 화성, 코드 보이싱 같은 것들을 어울리게 잘 치는 능력. 그리고 리듬, 가락. 기타 피킹이나 스트로크를 리듬에 맞게 혹은 그루브에 맞게 그걸 정확히 칠 수 있는 재능을 말합니다. 이걸 음악을 창작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 취미인 동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지미 페이지나 지미 핸드릭스 곡을 한번 친다고 가정해 볼게요. 치려고 하는 곡의 기타 라인이나 코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카피를 하는 동안 동호인 입장에선 3대 재능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건 리듬적인 재능, 즉 바로 얼터네이티브 피킹을 정확히 해서 박자에 맞게 정확히 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커버 연주자가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실력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연습은 얼터네이티브 피킹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 오늘은 제가 이걸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터네이티브 피킹이란 왼손 운지가 레가토 하던 스타카토 하던 싱크로 땡기는 엇박을 하던 정박을 하던 상관없이 오른손의 일정한 피킹을 스트러밍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은 연주자는 두 개의 리듬이 몸에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과 같이 그 두 개의 다른 비트 패턴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걸을 때 발과 손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몸치라고 하죠. 이걸 좀 엄격히 기타 연주에 적용하자면 왼손의 운지와 오른손의 피킹이 따로 놀아야 하는데 따로 놀지 못하고 한 놈이 가면 가고 서면 같이 서고 왼손이 쓰면 나도 오른손이 쓰고 똑같이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거를 기타적인 몸치기가 있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치는 게 피킹 트레이닝의 핵심이에요. 피킹 트레이닝 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속주만을 위해서 메트로놈 딱딱 이렇게 틀어놓고 속도 올려가면서 4연음, 6연음 패턴을 우구장창 계속 치는 걸 연습하는 걸 연습하는데 연음 연습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힘들 뿐이지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무식하게 오래 시간만 꾸준히 투자하면 어느 누구나 다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하나 이거 한다고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피킹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4연음의 연속된 패턴에서 싱크를 붙이거나 음을 몇 개 빼거나 해머링이나 플링을 이렇게 섞어서 연주 플레이즈 패턴을 바꾼 걸 연습하는 게 그 단순 패턴 연습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는 음악적인 연습입니다. 여기에다가 패턴도 4연음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연음과 6연음을 섞어 놓는 패턴으로 바꾸면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효과는 훨씬 극대화되죠. 물론 이걸 처음 하는 이들에겐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연습이 단순하게 메트로놈 피킹 속도만 올리는 속주 연습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럼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얼터네이티브 피킹 연습의 핵심 실전 요소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킹의 기본 단위가 16비트인 음악, 16비트라는 것은 한 박자를 4연음으로 쪼개서 연주를 하는 걸 말하죠. 그런 걸 한다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쉼표가 나와도 공피킹으로 스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쉼표가 나와도 허공 피킹을 해서 스윙 이 16비트 스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2분 음표나 두 박자, 4분 음표 한 박자가 나와도 16비트 스윙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 방법인데요.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주자가 발박자를 이렇게 세거나 입으로 1, 2, 3, 4를 세면서 플레이즈를 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박자를 세면서 플레이즈의 싱코페이션, 즉 해머링, 풀링 오프, 슬라이드 이런 게 섞인 게 릭이 나오면 아마도 이 허공에서 하는 공피킹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때 기타 치기 전에 입으로 먼저 그 릭의 리듬을 입으로 불러보면서 내 몸이 그 길이에 먼저 적응을 시켜놔야 합니다. 이걸 잘하려면 피킹 스트로크 폭을 크게 하여서 스트럼 치듯이 하다가 힘을 조금씩 빼고 그 폭을 점자 이렇게 큰 폭으로 치다가 줄여서 피킹 폼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 마르티노의 리니어 익스프레이션
익스프레션 프레이즈가 화면에 악보로 보이실 텐데 이걸 가지고 아티큘레이션 테크닉을 넣어서 즉 해머링, 풀링, 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입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악보에는 8분 음표로 그려져 있지만 저는 한 박자를 4개로 쪼개서 16분 음표를 인식해서 2배 빠르기로 한번 쳐볼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요. 다다 원래는 아티큘레이션을 빼고 치면 첫 번째 이제 포지션 G-7 첫 번째 포지션인데요. 이거를 계속 얼터너이티브로 먼저 크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얼터너티브를 쉬지 않고 치는 거를 연습하다가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해머링, 플링,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악보에 표시된 대로 해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음을 업으로 칠지 그 다음이 다운 위치인지 업타임인지 다운인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인지를 하면서 치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자, 이게 첫 번째 거죠. 천천히 쳐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 오른손을 유심 있게 보시면 허공 피킹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올 피킹, 풀 피킹으로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이 프레이즈를 해머링, 플링을 슬라이드를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포지션, 세 번째 박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셋, 넷. 더 해볼게요. 셋, 넷. 화면을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발박자를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발박자를 세면서 제가 그 템포를 유지하면서 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스스로 발박자를 치면서 원, 두, 따드드드라르르르 이런 식으로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다음 프레이즈로 천천히 절반으로 늘려서 발박자를 하면서 연주하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 프레이즈는 이런 프레이즈예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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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건데요. 박자가 조금 어렵죠. 이거를 처음에 그 화면에 보시는 악보처럼
으뚜다 원, 둘, 셋, 넷 뚜다두 당근 다단 다다다다다다 뚜다두 단단다든 뚜다다대다다 이렇게 먼저 시창으로 리듬을 입으로 박자를 세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 몸이 그거를 익혔다 그러면 그걸 천천히 절반으로 늘려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발박자를 하면서 1, 2, 3 이렇게 치는 게 이런 식으로 빨리 속도를 올리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미 핸드릭스 프레이즈인데 몸의 힘을 빼고 치면서 틀리더라도 연주를 끊지 않고 끝까지 쳐보는 걸 연습해 보면 좋을 듯한데요. 제가 한번 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클린 톤으로 하니까 좀 프레이즈에 안 맞네요. 예. 한번 이 프레이즈는 8분의 6 박자서 1, 2, 3, 2, 2, 3, 1, 2, 3, 2, 2 카운트가 바뀌어요. 4분의 4 박자는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이렇게 세지만 8분의 6 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셉니다. 이런 건데요. 저도 지금 연습을 하지 않고 몸을 풀지 않고 해서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을 들어가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어깨를 펴고 특히 여기 관절 이 팔꿈치 관절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부위라든가 여기 부위들 특히 여기 팔뚝이 힘이 들어가지 않게 릴렉스한 상태로 팔을 이렇게 털어주면서 힘을 쭉 빼시고 중간에 이렇게 틀리더라도 끊지 말고 끝까지 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띠다다다다 여기서 피킹이 꼬였다. 그래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띠, 다, 다,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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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끊지 않고 끝까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치는 거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과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운이냐 업이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기타부터 막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리프를 반복해서 박자를 세면서 충분히 입으로 리듬을 따라 해보고 몸으로 완전 이해됐을 때 기타를 잡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걸 가지고 다음 리프를 악보를 보면서 입으로 먼저 불러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치지 말고 악보를 보시고요. 다다다 리듬만 한번 리듬 시창을 해볼게요. 세 원, 투, 쓰리, 포, 단다다다다다 으다디야 궁다띠따 따다 이런 식으로 빨리 해도 내가 박자를 이렇게 카운트 하면서 입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주를 하는 게 시간 효과가 절약됩니다. 이거 리듬을 완벽하지 이해하지 않고 치면서 이해하겠다 이러면 더 오래 걸려요. 만약 잘못 치면 몸이 그걸 처음에
친 거를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데 더 시간을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입력을 해야 됩니다.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음 악보를 보실 때 리듬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읽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기타를 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만약 입으로 읽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천천히 up,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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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back, down, back. 이거거든요. One, two, three, four. 이거 약간 크런치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뮤트를 살짝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뮤트를 하면서 연습을 하셔서 완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피크를 살살 잡고 깊숙이 여기 속에다 넣어서 이렇게 오른손을 치지 않으면서 그걸 조심하고 손가락 관절 여기 끝에 있는 엄지, 검지의 이 손가락 관절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관절들을 이용해서 까딱까딱 이렇게 가볍게 피킹하려고 하면서 살살 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데요. 다음 리프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치려고 하지 말고 악보부터 보고 리듬을 입으로 부른 다음에 하라고 그랬죠. 단다다다단다다단다다단다다단다다단다다단다다 이렇게 악보가 그려져 있어요. 천천히 단다다다단다다단다다단다다 down up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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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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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친다라는 걸 몸에 익혔으면 이제 쳐보겠습니다. 이거 폼을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작게 까딱 그리고 이렇게 깊게 피크를 이렇게 깊게 잡 이렇게 넓게 잡고 깊게 치면 이렇게 터치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좀 짧게 잡고 살살 스치듯이 이런 느낌으로 one, two, three, four. 이거거든요. 이거를 까딱까딱 최대한 힘을 빼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잘 되면 one, two, three, four. 아니구나. 단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2번 가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치고 속도를 올리는 컨셉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심표도 피킹이다라는 생각으로 연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연주로 심표 부분을 피킹을 하며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따다 으끄따 으끄따라라따 따다 으끄따 으끄따라라따라는 리듬이 있어요. 제가 쉼표 8분음표 쉼표를 으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으끄라고 다운업을 허공에다 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공에 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칠 때 다운업 이렇게 직접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표를
허공에서 이렇게 허공 처리가 아니라 다운 업끝단 다다다다다 끝이 다다는 다드드드다 끝이 다다는 다드 끝이 나 끝이 끝 다르리라. 지금 제가 으끄라고 표현한 데를 전부 전 피킹을 했어요. 대신 이제 그거를 살짝 살짝 약하게 조금씩 조금씩 빼는 거죠. 그래서 허공으로 옮기는 겁니다. 네. 아이고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헷갈리면 아예 스캔키처럼 스트로크를 치우세요. 이런 식으로 치다 보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치다가 폼을 줄이면서 지금 제가 발박자 치시는 게 잘 안 보이시죠? 좀 화면을 내릴게요. 발박자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연주와 상관없이 발박자가 뚝뚝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허공 피킹을 빼고 지금 제가 오른손이 계속 이렇게 따르르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멈추지 않고 허공에서 피킹한다는 거. 자, 일곱 번째는 16비트 바운스라든가 24비트가 기반인 중간 템포, 미디엄 템포의 그루브한 음악들, 흑인 음악들을 많이 듣고 들을 때마다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1, 2, 3, 4, 4분의 4 박자에서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2, 4의 박수를 쳐서 우리가 옛부터 저희 조선민족 특유의 몸에 배어있는 1, 3 군대 박수기를 제거하시는 게 이 또 얼터너티브 피킹을 잘하는데 좋은 그루브 있게 치는 데 있어서 피킹을 그루브 있게 치는 데 있어서 좋은 요소인데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군대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 와, 따, 따, 따 이렇게 치지 말고 따, 따, 스네어 박자, 스네어 나오는 박자에 나오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투, 포의 박자를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박자도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하는 거죠. 이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 민족기 특유의 어떤 그 원쓰리 박자끼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개 다 결혼식장이라든가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 집회에서 노래 부르자고 하면 학교에서 노래 부르자고 하면 대개 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쓰리로 하는 게 아니라 투포에다 박수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투포로 박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를 치려면 일단 먼저 프레이즈를 충분히 내 안에 익혀야 돼요. 그때 전까지는 1, 2, 3, 4로 박사를 어쩔 수 없이 셋이든 한이 있더라도 그 프레이즈를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프레이즈가 이제 손에 붙어서 계속 치려고 한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2, 4 이렇게 치는 연습을 발박자를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프레이즈를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 프레이즈는 지미 핸드릭스 프레이즈죠. 쳐볼게요. 뭐 이런 프레이즈인데 이거를 따리 이게 따이야 따이 할 때 우리 되게 따따 이렇게 박자 발박자가 이 오른손과 아까
이렇게 손이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이렇게 움찔움찔 하실 텐데 일단 1, 2, 3, 4로 한번 찍어볼게요. 1, 2, 3, 4 이렇게 1, 2, 3, 4로 처음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익혀지면 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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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따리라 따 따리라 따리라 랜드 따리라 따 따리라 따리라 랜드 따리라 따 따라라 따라라 랜드 따리라 따 지금 이렇게 입으로 부르면서 2, 4 이렇게 치는 연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3, 4 지금 보셨나요? 제가 1, 2, 3, 4 이렇게 2, 4에만 찍는 거. 처음에 이게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저도 잘 안 됐거든요. 이게 처음에 예 2, 4로 바꿔야지 이제 재즈 스윙감이라든가 소울 펑크감 같은 그런 그루브함이 이렇게 2, 4감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그런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액센트를 살려 칠 수 있어야 얼터네이티브 피킹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보는데 다음 곡으로 액센트를 음악적으로 리듬감 있게 들리도록 한번 쳐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불독이란 곡인데요. 비틀즈 노래죠. 단단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의 리듬이에요. 2, 3, 천천히 해볼게요. 3, 4 뭐 이런 거지죠. 둔둔다다다다다둔둔다다다다 이런 건데 이거를 통통 튀게 통통 튀게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오늘 강의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연주하기 매일매일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하기 전 매일 다음과 같은 기본기 연습으로 몸을 풀고 다음과 같이 매일매일 손풀기용 기초 연습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연습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릴게요. 화면에 악보를 보시면 alternative picking training인데 철자가 틀렸네요. training 1번, 패턴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따구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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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따구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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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박에만 치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다가 마디가 한 바퀴 돌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바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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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으긋따 으긋따 네 번째 으드드따 으드드따 한번 해볼게요. 1, 2, 3, 4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으따 으따 으따로 바뀌었죠. 으긋따 으긋따로 바뀌었죠. 으드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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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메트로놈 틀어놓고 1, 2, 3 식으로 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엑스표되어 있는 걸 허공 피킹으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alternative picking training 이것도 철자가 틀렸네? 다 틀렸네? 자 두 번째 거 패턴 2를 가볼 텐데요. 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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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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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로 가고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으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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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으따으따으따으따으따으따으따으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으끄따다 으끄따다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래서 조금 양이 많아서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펜타토닉 A 마이너 펜타토닉 있잖아요. 요 그림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뜨따뜨따뜨 이렇게 한번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칠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이런 거를 연습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리네요. 이번에는 얼터네이티브 피킹 트레이닝 세 번째 거를 패턴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씩 치는 거고요. 다다닷이 첫 번째 패턴, 그 다음에 다다다가 두 번째 패턴, 따으따다가 세 번째 패턴, 네 번째가 으따다다 이렇게 그 쉼표가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의 수의 사연음이죠.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다다닷.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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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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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개씩 치는 겁니다. 아, 이걸 속도감 있게 쳐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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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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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매일매일 이런 식의 그 얼터너티브 피킹 1, 2, 3를 연주하기 전에 손을 풀고 박자 감각을 좀 이렇게 살려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이 잘 풀린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좋은 피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그러니까 실제 응용 표현은 2부에서 할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연주들을 다 악보를 읽지 마시고 암기를 하셔서 어디서든지 기타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실전 응원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